직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중소기업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지금도 법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 예정인데 오늘 하루에만 무려 4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중대재해 불안감에 경영의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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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준비가 안 됐다며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였고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지 방법조차 몰라 중첩법을 지키려다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보고용 서류 혹은 현장을 관리할 여력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첩법 때문에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첩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오늘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